나쁘냐, 직장이 안 좋으냐, 몸도 또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그런 애가 네가 안 좋다고? 선생님, 저 현진이에요. 수업 시간에 자꾸 졸아서 죄송해요. 선생님, 저 회장 유선이에요. 목 아프지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사랑해요. 왜 울어? 친구라며. 아유, 애들 보고 싶어서 그래. 나가 나가 나가. 참, 이런 거 펼쳐놓고 울면 내가 속냐? 사랑해요, 우리 학교 최고 훈남 강봉규 선생님.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응? 이게 왜 여기 딸려왔대? 아이고, 암튼 이거 봐. 이것저것 막 쓰다만 놓고 이게 다 뭐냐. 이런 것 좀 버려. 아, 왜 그래? 애들이 선물 준 건데. 애들이나 남자나 다 네 마음 같은 줄 알아? 애들은 지금 벌써 네 생각하도 않어. 아이고, 이런 것도 못 쓰레기냐. 하정우, 피를 먹으려면 그만 좀 해! 뭔데 쓰레기래? 이때나 지금이나 스무 살 때나 마음 먹어서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똑같아 김선미. 좋아하는 남자한테 좋아한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살아! 정말 못 살지! 커피의 향은 언제나 좋지만 아침이 제일 좋다. 어떤 날씨도 낭만적으로 느껴지고 하루의 시작을 설레게 한다. 커피 식는다. 어디 가? 아니, 이따가 가게 가지. 매일 이렇게 입는데 매일 물어본다. 먹어봐. 어때? 이거 상한 거 아니야? 그치, 상했지. 아, 버려야겠다. 어, 진영아, 그거 먹지 마. 버릴 거야. 슈퍼 가서 이것 좀 사와. 아, 내일 원고 마감인데 제사 음식 하려니까 바쁘다. 내 거야? 아, 뜨거. 아유, 커피 향이라도 한번 맡고 마셔라. 냄새가 잠 깨우죠. 먹어야 잠이 깨지. 아, 뜨거워. 아유, 커피를 마셔도 아니고 먹는 데다 커피를 먹어. 무슨 놈의 작가가 저러냐. 두부, 배추, 계란, 생닛. 생닛에. 감사하지, 그럼. 우리 와이프께서 아직도 젊고 건강하시니 감사하고 말고. 울트라 슬림. 아니, 저 자식 저 여자친구 있었어? 어? 세뇌봐, 세뇌. 저러고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겠어? 잘하는 짓이다. 조그만 것들이 벌건 대낮부터. 에휴. 아니, 조그만 것들이 벌건 대낮부터 뭐요? 아, 그럼 밤에 그럽니까? 밤에 그럼 더 이상하죠? 아니, 애들이 뭐 이상한 짓 했습니까? 손도 못 잡아요? 예? 이상한 사람이다, 야. 가자, 가자. 아, 애들은 사랑도 못 합니까?